다재 다능한 일반인 봉사단과 연예인 봉사단, 그리고 코이카 신입 직원까지 총 27명의 베트남 봉사단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마을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엠블랙의 승호와 미르.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뭐 하는 걸까요? 잘 안 보여. 근데 아 근데 난 되게 걱정이 딱 갔는데. 누구세요? 뭐지? 어, 이거 뭔데? 불과 5시간 전만 해도 한류를 실감케 하며 공항에 도착한 엠블랙이었는데요. 단원들의 반응을 걱정하며 집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엠블랙의 합류로 신난 봉사단, 내일이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함께 전통가옥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닭이 너무 우네요, 진짜. 닭이 그냥 좀요. 조장님, 아침에 밝았습니다. 아침 6시. 아, 그래서 닭이 우는구나. 네, 아침 6시입니다. 제 닭은 아, 4시부터 울더라고요. 아, 쟤는 잠자 계속 슬픈 일 있나 봐. 이따 잡아먹죠, 그냥. 미드 씨, 너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죠. 어, 그 옷이 일어났다. 어, 왜 이렇게 새 거를 찍을 거예요? 민낯치고 뭐고 볼 거 못 볼 거 없는 적나라한 아침 현장입니다. 뭐, 한 가족이니까요. 뒤로 미는 게 절대 안 된다는 이봉원 단장님. 완전 가능하다는 마을 주민들, 결과는? 되네? 야! 야! 되네요? 되네? 인생의 교훈까지 얻은 아침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야. 한편 엠블랙이 투입된 작업장, 미르의 곡괭이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많이 진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든든합니다. 아주 그냥 곡괭이질을 너무 잘해줘서. 에이조의 승호군도 힘든 삽질 중입니다. 괜히 온다 그랬다. 절시하 미키? 선생님 하다가 물러면 눈물이 같이 나올 것 같은데. 눈물 날 정도의 삽질 투혼 중인 승호네요. 커피나무 뿌리까지 곳곳이 난관투성입니다. A조, B조 각각 파운 수로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처럼 남북이 뚫려야 되거든. 너무 수고했어. 누가 봐도 북쪽이 이렇게 생겼어. 남쪽이 이렇게 생겼어. 수고했습니다. 이럴 때 기념사진이 빠지면 안 되겠죠? 수로 연결 기념입니다. 우리 밥 먹었는데 여자들은 설거지를 하고 비가 오는데 야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만 나가서 좀 고생하는 걸로. 배를 채우고 다시 야간 작업. A조는 집 마당까지 수로 파기가 진행됐습니다. 말 그대로 야간 작업. 진짜 야간 작업. 야간 작업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비가 왜 안 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을 안 빼놓으면 내일 아침에 골치 아프니까. 수로에 빗물까지 다시 퍼내야 하는 이중고. 우여곡절 끝에 마당 내 수로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진흙투성이 그 자체. 아, 계속 파절 파여져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해 보이는데 많이 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야 정말 수도꼭지만 틀면 네, 맞아요, 탈탈탈 맞아요. 나오는데 저희가 이틀만에 씻었기 네. 때문에 거기서는 쾌감이 정말 컸고 예시 바지가라 입은 거예요? 예. 아 이거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찍어도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밤에 씻으시는데 어떠셨어요? 아, 피 맞으면서 씻어가지고 씻은 느낌이 잘 안 나요. 베트남 4일째 아침. 자 기상 형님 일어나세요. 기상하세요. 기상 뭐 집 터질 때가 너무 아파요. 막 터져서 아파요. 여기저기 부상자 속출입니다. 손가락이 부은 것 같아요. 느낌이 눈이 좀 무겁습니다. 반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4일째입니다. 앞으로 11일이 남았어요. 단체 생활입니다. 단체 생활은 말입니다. 규율이 있어야 하고 예절이 있어야 돼요. 단체 생활에 있어서 개인 활동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단체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희생할 줄 알고 의료봉 인사할 줄 알고 앞으로 지금 초반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에는 욕이 나갈지도 몰라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네. 단체 생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사람 얼굴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해이해지는 분위기를 다 잡고 싶었던 마음에 쓴소리를 한 단장님.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죠. 반장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그래요. 빨리 한마디 얘기하면 될 텐데. 됐어요. 단체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배워가는 것 또한 이번 봉사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은 수도 파이프를 심는 작업입니다. 수로에 파이프 관들을 연결해 넣는데요. 수도 설치 막바지 작업입니다. 저기 다 됐냐고 물어봐. 그리고 다음은 참 덮을 땐 쉽네요. 네. 아, 그렇게 힘들게 파는데 이거. 아깝다. 다시 수로에 흙을 덮으려니 참 허무한 거죠. 네. 그런 기분입니다. 콘서트를 해가지고 어렵게 무대를 만들어서 무대를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무대를 부수는 느낌. 그죠? 그죠? 그 정도만 하죠. 적절해. 그대가 되게 슬프거든요. 여기 다 그래도 큰 길에서 집마당까지 수로를 연결하고 보니 큰 일을 해낸 듯 합니다. 보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소개 전하고. 그런데 이게 한 집이라는 거. 아직도 남았다는 거. 오늘은 고아원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만들기 놀이를 하는 날인데요. 아이들은 물론 단원들 역시 만들기 놀이에 열중입니다. 요즘에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보다 애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이 하려고 배우긴 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베트남 출국 일주일 전 퍼즐 수업을 직접 들어가며 열심히 준비했던 단원들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민트를 스님들의 모자란 일손을 위해 아이들 점심 먹이기에 나섰는데요. 아이들이 다행히도 언니 오빠들을 잘 따르네요.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마늘이야. 우리 집 기쁘시죠? 네. 그러한 집에 나 있니 했나? 네 번째 비조가옥 수도 역시 성공. 다섯 번째 에이조 가옥 역시 대성공. 빈민 가구 10가구의 수도 설치 지금까지 총 5가구 완성.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를 다 해낼 수 있을까요? 개수식이 끝난 저녁 부원오연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우리 봉사단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문화 행사입니다.
cho phép tôi được thay mặt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à nhân dân thị xã Buôn Hồ rất cảm ơn. 이번 코이카 베트남 봉사단을 계기로 베트남에서의 소중한 추억은 봉사단 단원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 신 먼저 우리 단원들이 베트남 전통 악기인 찡그람 연주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일정 짬짬이 이곳 예술장인께 배웠지요. 그러니까 업박만 잘 타면 돼. 그렇죠, 그렇죠. 사부를 이렇게 악기 대신 사부로. 또 손뼉으로 깨알 연습도 했습니다. 뭐 이만하면 성공으로 봐도 되겠죠? 앞에서 직접 본 베트남 전통 공연. 그 흥겨움에 저절로 어깨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엠블랙의 공연. 뜨거운 주민들의 반응. 곡괭이질만 보다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 진짜 가수 맞군요. 내 친김에 우리 단원들 강남스타일까지 갑니다. 일주일 한 집에서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만났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주일이 더 남았습니다.